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해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멘탈 블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멘탈 블록이란 인간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멘탈 블록이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멘탈 블록으로 유명한 예가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인데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 말뚝에 매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는 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점차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른 코끼리로 성장해서 도망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겨도 예전에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라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도 끌어당길 수 없는 대부분은 이런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려있죠. 표면 이식에서는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돈을 끌어당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2세에서 3세 사이에 멘탈 블록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10세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어른이 되거나 학생 때 용돈을 버는 수준의 아르바이트만 하면 나는 이 정도밖에 벌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인이 되어 한 회사에 소속되고 매달 월급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나는 월 2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도 200만 원 이상은 벌 수 없어 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멘탈 블록을 없애려면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표면의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잠재의식에서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드는 쪽으로 행동하죠.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의 주파수를 내보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현실, 즉 지금은 부자는 아닌 현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이미지이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뉩니다. 우선 우리가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의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즉, 보이는 의식이죠. 잠재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다음 잠재의식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의식을 풍요의 에너지와 공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째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돈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곤도 물질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빈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부자는 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죠. 돈에 대해 사랑의 상징, 감사의 결과, 신뢰의 증거라는 이미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가 형태로 나타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에너지와 공명에 돈이 점점 들어오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해 감사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 큰 돈이 들어오고 인맥도 생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혐오하는 사람에 속하고 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현재 행복한 부자인 사람은 돈은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만 합니다.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돈은 원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면 우리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부자 외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들은 돈을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나 계좌에 찍힌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부자는 돈을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포함해 모든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생각 또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현실화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림으로써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바뀌고 에너지의 상태도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 비결은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이상적인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상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 크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죠. 행복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느끼는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은 풍요롭다는 풍요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해요. 우선 없다라는 결핍의 상태에서 있다라는 풍요의 상태로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식을 돈에 맞출 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자이며 풍요롭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람은 부족한 것을 의식하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있는 것에 의식이 향하면 풍요롭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망상활성계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 가려서 처리하며 그때 의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를 다시 구성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공명한 것을 끌어당기죠. 돈이 있는 상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첫 걸음입니다. 우주가 95%의 간축할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직 간측하지 못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 5%의 표면 의식으로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우선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세요. 근거야 어쨌든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이미 풍요로워. 돈이란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와 풍요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중요 법칙 중 하나는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 돈 쓰기 아까워 라고 생각하면 구두쇠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 풍요를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좋은 것일까요? 바로 돈을 쓸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이 에너지를 배가시키죠.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가게 주인도 매출이 올라 기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쓰면 기쁨의 에너지는 3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손에 넣은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쓸 때 기쁨의 에너지는 5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의 은행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기만 해도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자신과 주변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데 아낌없이 쓰고 풍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요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부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풍요의 주파수로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일을 어떻게 상상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중히 여기죠. 우주에 보이는 것은 단 5%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95%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편으로 관측할 수 없을 뿐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믿는 것은 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인생을 바꾸려면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이 바뀌면 사고가 바뀐다 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뀐다 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입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입니다. 이처럼 의식, 사고, 말, 행동, 습관, 인격의 순서로 습관이나 인격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쌓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간단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경험에 바탕을 둔 정보가 잠재의식에 있는 탓입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행동방식을 제한하는 거죠. 예컨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돈은 더럽다, 부자는 나쁜 일을 한다 등 돈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버리면 성인이 된 후에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상식이란 18살까지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생각한 일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바꾸기란 어렵죠. 나와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음식뿐 아니라 물건 고르는 취향은 물론 취미까지 같은 이상적인 파트너를 열심히 머릿속에 그려도 갑자기 이상적인 애인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고도
10억 원을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해도 현관문을 열고 2분 만에 10억 원과 마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데요. 이 시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는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이나 사고를 현실화하려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꿔야만 하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소립자가 관측되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상상을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말을 바꾸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언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힘이 있다는 믿음은 예전부터 동양 사상에서 잘 나와서 동양인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문지르면 배앓이가 낫는다는 믿음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의식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못해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잠깐 아니지, 할 수 있어 라고 의식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방법을 어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퍼메이션이란 말의 힘으로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말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어퍼메이션을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에 감사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타인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 돈을 쓴다. 이렇게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하게 되면 어퍼메이션의 힘으로 잠재의식이 바뀌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므로 언어 또한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내보내는 에너지라서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언어 에너지를 양자역학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다. 고로 말도 에너지이다. 즉, 말과 목소리의 주파수를 곱하면 언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말과 목소리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은 좌뇌를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언어의 입자성 세계에 해당하고 목소리 주파수는 뉘앙스에 따라 소리 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파동성 세계에 해당하죠. 같은 언어라도 소리의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마워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를 말하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발성 방법,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고마워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마워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 글자인데도 전달하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요컨대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다른 거죠. 언어의 법칙에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말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주파수를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말을 내뱉는 차크라를 바꾸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순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가를 배워본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드나드는 7개의 에너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크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라는 한마디에도 어느 차크라를 사용해서 말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언어 에너지가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간에 위치한 6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는 고마워이며 목에 위치한 5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고마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위치한 4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워이고 배꼽 아래에 위치한 2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고마워서 행복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고마워라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자기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버릇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것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말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매일 바빠를 매일 충실해 라고 적어보는 거죠. 또 자신이 없어는 자신 있어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바꿔보고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한테 이만큼이나 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버릇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선 부정적인 말을 가려내서 긍정적인 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한 후에 의식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말버릇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생물이라도 인간만이 말을 다룰 줄 압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차를 발명하거나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파동을 보이는 세계인 입자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 관측하면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이중설립 실험은 물리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보거나 측정하지 않을 때 전자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죠. 파동 상태로 여러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갖고 있다가 관측하면 순간적으로 한 점으로 수축하며 파동 상태에서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1957년에 미국 물리학자인 휴 에버렛이 주장한 다세계 해석이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미시세계에서도 거시세계에서도 모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의 수만큼 세계는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다세계의 해석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평행세계가 있다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평행세계란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수많은 세계에 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이죠. 예컨대 식당에서 무언가를 주문할 때 주문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을지 다양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까르보나라를 먹는 세계, 튀김 정식을 먹는 세계, 카레 돈가스를 먹는 세계 등 여러 가지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튀김 정식을 주문하면 튀김 정식을 먹는 세계로 들어가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메뉴를 먹고 있는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재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평행세계가 있는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리사 랜들 박사는 5차원 우주론을 주장했죠. 평행세계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 연속이며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능성이 우주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즉, 우리의 연봉이 4천만 원인 세계도 10억 원인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세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 또한 여러분이 과거에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부자가 되겠어 라는 결심입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결심해 보세요. 이제부터 전할 내용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방식인데요. 아무리 방법을 말해도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 라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겠어 라는 미래를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부자가 되는 평행세계가 선택되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정의해도 좋습니다. 연봉 1억 원도 3억 원도 연수입 350억 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다짐하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인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로 바꿔서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죠. 3층에 갈지, 5층에 갈지, 옥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에 따라 누르는 버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갈 곳을 정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는 거죠. 연봉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혹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목적지를 정해야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는 인생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가슴이 뛸지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결단을 내리고 말로 할 수 있다면 이제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